태준이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 어? 뭐 어떤 접사를 내리기 전에 살아온 게 너무 안 됐고 불쌍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그죠?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살았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 안 하고 산 건 아니야. 그치?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누군가한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다 그런다. 대접, 인간 다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대. 어? 그죠?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이 힘든 세상을 살았어. 그나마 가정을 가진 것만 해도 본인한테는 그나마 다행인 거야. 어? 다행이지. 내가 못 해본 게 없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어? 어? 저 대답을 해주세요. 예, 맞아요. 어? 예. 어렸을 때부터 못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다고 그래. 예. 이렇게 굳은 일부터 뭐 험한 일까지 다 해보고 살았다. 근데도 내가 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장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답답한 거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그렇죠. 예. 어? 인정 안 해주고 인정 못 받고 나는 항상 뒷전이 되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하고 산 거를 저기 뭐야 다른 사람이 내 공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런다. 어? 내 공은 다 다른 사람한테 가고 나는 그냥 어? 말하자면 시다발이야 시다발이. 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해도 남들한테는 그런 이 저기 뭐야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다고 그래. 응, 그건 왜 그러는 거야? 왜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응? 자신감. 노력하잖아. 노력했는데도 꺾여서 들어가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그래. 꺾여서 들어가요. 제가 하는 일인데도 이미 꺾여서 들어가요. 그거는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고 한 것에 주눅이 들어서 그래. 인간의 어떤 사람들한테 이 주눅이 들은 게 습이 돼버렸단 말이야, 본인 몸에. 그게 습이야. 나는 뭐를 해도 항상 뒷전이다 라는 이 습이 돼 있어 보니까 자신감이 내가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시키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습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가 뭔 큰 소리가 나면은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 그렇게 답답하게 사셨어 그래. 응?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일단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먹여 살려야 되잖아. 누군가.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쉬워도 내가 잘못 안 해서 잘못됐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잘해놓고도 남이 공으로 가고 내가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하고 살고 응? 그래놓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도 그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들, 가족들 응? 자식이나 가족들 때문에 본인이 살아왔다는 소리가 나와. 응? 그런 소리가 나와. 누구하고 그렇게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 소리가 나와. 어? 그리고 내가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을 멀리한다 소리가 나온다. 어? 그죠? 멀리한다 소리가 나오고 조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그럴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주눅이 있는 대로 들은 거야 살아오면서. 그지? 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 못된 사람들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본인이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 조금만 칭찬해주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성실한 거 빼놓고는 가진 게 없어요 본인이.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빼놓고는 내가 가진 게 없어. 말주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누구한테 뭐 대들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냥 오로지 일벌레처럼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런 사주야. 뭐를 한다고 해도 옮겨서 직장의 변화도 참 많은 사주야.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 저 일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본 거 없어. 그리고 본인이 기술적으로 뭐가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워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 몸을 쓰고 하는 일들. 그쵸? 예. 왜 남들이 못하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해야 돼, 대신. 예? 그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렇게 사는 게? 그거보다는 어머니 일을 모셔야 되니까? 혼자 했는데 거기다 친신 좀 모시고 싶은데 자꾸 집도 제 집이 아니니까 거기다 집도 작은 아이를 부모님께 모실 수 없어. 그게 막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장남인데 장남 역할을 못하니까. 예. 어? 예. 근데 내가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직장에 자꾸 변화를 갖지 말으시고, 그죠? 그냥 내가 정말 남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그냥 어? 나 주눅들지 말고, 나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그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직장의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서 자신감 갖고 모든 거는 금전이 해결해 주잖아. 본인은 지금 금전이 막혀있는 영국이고, 그죠? 모든 게 다 사방팔방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득이 없고 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자꾸 이렇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애들은 잘 키울 수 있나? 별 이런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 예. 어? 그쵸? 예. 그렇지만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너무 주눅들지 말고 기도 죽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나를 누군가가 인정을 해줄 거야. 어? 그때까지 조금 버티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어? 버티고 사는 거. 어? 초년 고생 무지하게 했다고 그래. 어?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단 얘기야. 어?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 아버지 없이 이렇게 컸나 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버지가 있었어도 아버지가 크게 예, 맞아요. 예. 못했잖아. 엄마가 가장 노릇을 예, 하고 엄마, 살았잖아. 예, 맞아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죠? 돌아가신 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해온 꼴이야. 응? 맞잖아. 그러니 엄마가 가장이고, 엄마가 자식 키웠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본인하고 똑같은 거야. 말하자면, 엄마가 자식들한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자식들을 다 키우려면 못 하시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본인이 초년부터 어떻게 되든 내가 자수성가 해나가야 되는 거고. 어? 내가 어떻게 됐든 그래도 장남이잖아, 집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나가야 하니 밖에서 돈부터 버는 것밖에 못 하잖아.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응? 그런 사주야. 나이가 이때까지 먹어도 내가 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술을 가져도 그냥 밀고 나가고. 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쓰임이 다 됐다 그러면 괜히 사람들한테 버려지는 영국이다 그래. 어? 그래 안 그려? 맞아요. 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다 됐으면 그 자들이 원하는 게 됐으면 나는 빠져야 돼. 예, 맞아요. 그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한 직장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응? 그쵸? 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좀 억울해. 억울하고 분하고 안 됐고. 응? 그렇잖아. 근데 뭐가 크게 내 인생에 어떤 이변이 있을 수나 이런 거 그런 수를 바라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할 얘기는 하고 사세요. 응? 내가 할 말은 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다 소리를 듣고 정말 성실한다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어? 뭐 이제까지 다 산전수전 겪고 살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무섭죠. 어? 잘릴까 봐? 잘리는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 가족을 못 지킬까? 어? 가족을? 못 지킬까?
가족을 못 지킨다고 그래도 내가 할 소리는 하고 살아야지. 맨날 그렇게 살으니까 이용만 당하고 살잖아. 그걸 아는데 이게 또 알잖아. 어떻게 보면 이쪽 바닥이 소문이 또 잘못 나버린 거는 아니 미루하기도 힘들어. 아니 다른 일을 내가 아니 완전히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되든지 안 이상은 이제 사람들이 손 한 마디나 그런 걸로 사람들이 앞길이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 팀장들이라는 자체 사람들의 느낌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 같아. 나는 이제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누구든 간에 잘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도 배신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쳤을 때도 그 많이 챙겨주셨는데도 저희 매형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좀 쉬운 일을 하고 해갖고 나왔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항상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크게 어떤 저기를 바라지 말고 대신 너무 기죽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응? 너무 기죽어서 살지는 마라라는 거야.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어? 그래도 엄마한테 효도는 하고 살려고 지금 그러잖아.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쵸? 그러려면은 그리고 내가 집안에 어떻게 보면 장남이고 하면 조금 힘을 내서 사는 게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치? 그렇게 살고 아이들이나 뭐 응? 또 누구야 집에 식구나 크게 본인한테 문제 되지는 않아. 본인이 이렇게 보면 안쓰러운 거지.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행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 조금 힘이 들어 내년까지는. 응? 내년까지는 조금 힘이 들고 이제 그 후부터 하면 그래도 뭐가 됐든 본인이 필요하잖아.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 됐든 그래도 본인이 조금 말하자면 내 의사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또 본인도 본인의 고집이 있어. 네 맞아. 어? 본인 조금 어떻게 보면 막혀 같은 데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상반된 게 저것이 일을 잘하는데 저게 저래 하고 할 정도로 본인이 조금 막혀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딱 막혀 있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잘하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한결같이. 어? 내가 조금 저기하다고 사람을 뭐 배신하고 등지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기도 죽지 말고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조금 엄마도 나중에 모실 수도 있고 초녀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년 후년 때부터 훈련 때부터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오고 똥꼬집 버려. 예. 똥꼬집 그 똥꼬집 그 마킹 같은 고집은 절대 본인한테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 그게 오히려 본인을 앞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집 부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예. 그렇게 하고 사셔야 돼. 어? 예. 그렇게 하면 돼. 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그 이게 그 자꾸 집에 나쁜 일이 터질 때마다 제가 가위를 많이 들거든요. 가위? 네, 가위 들거든요. 이렇게 뭐 직접 모는 건 아닌데 검은 형태가 보고 난 후에 자꾸 바쁜 일이 터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죠? 어디 집에서? 저희 집에 이사 오기 전에부터 제가 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이사 오기 전에도 아버지 살아 계셨었어? 아니요.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예. 자기의 원대로 한 대로 못 살으셨다고 그래. 예. 그쵸? 그래서 아버지 머리. 예. 머리 쪽. 예. 이쪽으로 돌아가셨죠? 예. 머리 쪽. 머리하고 상관된 혈관계통이 됐던 예. 이런 쪽. 그쵸?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다 못하고 사는 거야. 어? 예.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살았으니 그냥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어? 자식이 걱정이 되고 다들 걱정이 되겠지. 예. 아버지가 해주고 간 게 없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걸 귀신이다. 그거를 어떻게 해서 징크스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징크스를 만지는 게 아니라 징크스를 만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그런 건 아니다고.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긴 거? 그걸 본 후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이제 좀 사람이 오기가 있잖아요. 오라면 안 가만히 있냐, 검은 형태 가만히 있는데 안 오고 이제 그걸 본 다음부터 조금 2, 3일 있다부터 갑자기 확 그렇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갑자기 확 덮이니까. 뭐 직장에서? 네. 직장에서 뭐든 이제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월급 같은 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 이게 나한테 이렇게 뭘 아 나빠질 거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아 이건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이프 쓰러진 와이프가 병이 걸리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집에 막 물이 막 새고 막 엄청 흰 그럴 때도 그 검은 걸 항상 봤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와이프가 간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거기다 좀 돈 많이 쓴 게 그게 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살렸다는 생각을 막 그거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저 사고 나 조금. 네. 조금 형편이 좀 펴지고 그러면 아버지를 조금 잘 저기 하세요. 좋은 대로 해서. 전에도 한 번, 그, 저, 처음으로 너무, 작년인가 재작년 너무 힘들 때, 아는 분 소개로, 아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도저히, 내 자신이 진짜 삼재 아니 삼재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의 죽고 싶을 정도였잖아요. 완전 진짜 가죽이고 뭐고 다 포기했을 정도로 다리 다쳐갖고 일도 못 나가지 거기다 돈을 던지나 막 아예 사방이 안 뚫리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갖고 이제 아니 형한테 혹시 원래 저 집을 진짜 잘 안다고 딱 두 번째인데 물어봤어요. 혹시 형 혹시 용한 분 한 분 안 물어봤을 때 자기 어머니가 가시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이제 그분도 이러더라고요. 아직 뭐 내가 엄마는 이제 폈으면 했는데 그냥 얘기만 들으려고 이제 똑같이 얘기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한 번 해야 좀 근데 드리라고 얘기가 해줄 수 있을 것 좀 네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라고 하던 거야. 당연하지. 없는 돈에 해드릴 수 없잖아.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것도 없는데 빚 같은 거 만드니까 자기는 그거를 자기가 생각 같아서는 자기가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이거는 네가 나중에 돈이 진짜 여유가 있을 때 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거 떠드는 거야? 또 많이.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런 게 보이고 그러면 아버지를 잘 이렇게 회원을 시켜드리세요. 어? 잘 하시라고. 원님하고 관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시킨다 생각하시고 예.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 어? 그러니 도와주시라고 자꾸 이렇게 나쁘게 보이지 마시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고집 조금 내려놓고 어? 그 막힌같이 그 말 착 하라는 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잘하는 게 그냥 그걸로 그냥 와르릉 무너지는 거야. 내 고집 내세우는 거 똥고집 내세우고 응?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내년 후년부터 괜찮아져. 어? 그러더니 내가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데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내가 힘이 들고 조금 내가 좋아질 기미는 보이는데 진전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 꼭 아버지 태우를 해주십시오. 응. 그러면은 조금 나아지고 집안도 편해질 거야. 아시겠죠? 또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제 와이프가 그거 지금 와이프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와이프가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뭐가
두 번은 의상이 변했는데 세 번째는 자동차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운전면허 아직 안 따는 저하고 있을 때도 그게 영향이 갔다는 거. 괜찮아. 그렇게 집안 무한히 기전에 꼭 그렇게 해줘. 괜찮아. 원래 와이프 본인의 와이프는 장애를 가져야 돼. 장애는 안 가졌는데 많이 그런단 말이야. 감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알면 먼저 맞고 가셔야 되는 거야. 응? 본인 사주애가 그래. 사주애가 말하자면 각시가 있으면 각시가 장애를 가져야 되는 각시가 동일해.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고비들은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당해 놓고서는 엎질러지면은 담을 수 없어. 그때는 이미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년 세월에 내년에 들어서 형편이 올 지나서 내년에 좀 괜찮아지면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집안에 무한 없어요. 아시겠죠? 또 물어볼 거 있어요? 없죠? 네. 삼촌!